안녕하세요. 뼈 있는 이야기 이동훈입니다. 오늘 나 PD가 제 집에 바래다 준다 해가지고 가면서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아재 개그 두개 올렸는데 제가 이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정답은 글로벌 양치질. 정답 맞추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불러드리긴 힘들 것 같고.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은 김소영 원고지님, 글로벌 양치질. 그리고 어셈블님 글로벌 양치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답을 다잘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면서 그냥 하나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퇴근길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 요즘은 잘 이용은 안 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그냥 대중교통 피하려고. 그래도 심심하시잖아요. 이제 혼자 그냥 가기.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듣죠. 좋은 음악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들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되게 좋은데 그 음악 제목이 뭔지를 거기 표시를 안 해놔요. 학사님은 그러면 어떤 음악 자주 들으세요? 부활하고 퀸만 들었어요. 부활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퀸이랑 원픽? 너무 많지. 내가 좋아했던 부활 음악은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거든. 여학생 많이 좋아하시네요. 뭔 소리야?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그 마음을 이렇게 음악에 이렇게 매칭을 시키잖아. 네네, 그죠. 맞아.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때 기억이 나죠. 고등학교 재수할 때막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막그 부활 노래 틀어놓고 그랬거든. 한번 들어볼까요? 부활 노래? 네. 부활 어떤 하나만? 딱 기억나는 추억의 음악. 고등학생 때 들으셨던. 이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딱이 점점.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좋아요. 되게 펑키하고. 그냥 느끼는 거지. 아니, 아니. 목소리가 있는 거죠? 목소리가 있는 거래. 따라오고 싶은 노래 참. 유명한 노래 중에 이제 요즘은 너무 안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김태훈이 보컬로 이렇게 뒤에서 와 하고 받쳐주는 그 부분이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승철 씨가 여기 부활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혼자서 부르면서 그 부분이 딱 없어지니까 진짜 나는 노래 맛이 너무 안 나더라고.
막 헤드뱅잉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안주하고 막 띠르륵하게 지금 뭐 기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네네네. 그리고 혼자서 이제 막 따라하고 말로. 아 말로 말로. 어 이걸 말로. 왜 왕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곡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아, 박사님은 옛날에 그 이제 그 테이프 아, 순서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거의 하나하나만 들으니까 요즘은 힌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 동기 중에 퀸을 진짜 저만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거든. 어, 네네.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한 명은 DJ 하고 한 명은 뭐 그냥 듣는 거지. 그래 이제 노래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그게 퀸 가지고. 아. 퀸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보헤미안 랩소디. 그 다음에 We Will Rock You. 아, 왜? 그다음에 Love, 뭐 Love of My Life. Love of My Life. Love of My Life. 알지? 몰라. 그거 몰라? 퀸 일반적으로 유명한 거 말고. 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아, 너무, 또 너무 많은데. 숨은 보석. 숨은 보석. 추억이 있는 많지. 노래로, 그러면은. 조금 추억이 있다.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너 이 노래 들어볼래? 하면서 좀 자기만의 노래를 알려줄 때? 퀸은 워낙 이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어, 네. 퀸 노래 중에도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들이 많아요. 감미로운 노래? 감미로운 노래. 네. 시사이드 랑데뷰 이런 거 아니야? 잘 몰라요. 찾아봐줘. 특이하지? 퀸 노래가 지금 어, 네네. 퀸은 진짜, 진짜 다양한 노래들이죠. Don't Stop Me Now 알죠? Don't Stop Me Now, having a good time. 이런 노래 있잖아. 어. 그, 아니, 그걸 가사 하나하나 보면 완전 이 금지곡, 우리나라에서 금지곡 될 만한 아. 어, 그런 가사거든. 근데 엄청 유명하지. 이게 Don't Stop Me Now. 아, 아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알지? 네네네. 광고에 많이 나왔던. 아, 그리고... 오랜만에 또 들이 좋네. 그 다음에 가사가 진짜 되게 잔인한 것도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들어보네. 좋습니다. 어,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Another One Bites the Dust.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의 Bites the Dust가 뭐냐면 네. Bite가 뭐예요? 입에 물다 이런 거거든. 네네. 더스트는 먼지를 입에 물다잖아. 입에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서 아~ 쓰러져서 흙이 입에 들어가는 거. 아. 그래서 그 another one bites the dust 하면 또 한 명이 죽었다 이거거든. 이제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특정한 노래만 이렇게 몇 개 좋아했었고 어떤 가수나 그룹 차원에서 좋아했던 그룹은 딱 그 가수 포함 딱 이 두 그룹밖에 없었어요. 퀸하고 부활 노래 말고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 네. 요즘에도 들으세요? 어, 요즘에도 가끔 들어요. 성시경. 아, 성시경. 거리에서. 아,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던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성시경. 성시경의 그 희재도 너무 좋고. 뭐가죠? 희재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 제가 이게 오늘 오랜만에 이게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다 왔잖아. 근데 하나만 내가 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줄게. 오늘의 마지막. 뭐 어떤 사연이? 사연은 없어. 사연 없네. 그냥 좋아. 발라드? 발라드. 살짝 힌트 하나만 주신다면은. 거리가 또 들어가는. 아 거리 알겠다. 뭐? 이문세. 어? 김광석? 아니. 이문세, 김광석 씨 노래도 너무 좋지. 어쨌든 오늘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비 오는 거리. 아 비 오는 거리. 반주 들어갈 때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있는 걸. 이거 하고 여자 볼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아 좋아요. 끝나고? 네네 끝나고 다 들은. 그러니까 저는 오래 들을수록 좋은데 더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돼요. 아니 들으니까 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좋아하는 것들이. 그러면 노래방에 가면은 왜 처음이 어렵지.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있어.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비밀을 멈출 수 있는 걸. 아 그리고 나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그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더 역사가 오래됐지. 좋아하는 역사는 여자 가수분 중에 하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소라. 바람이 분다. 서러운